is my dangerous goods certificate. This is my traffic register that this allow me to drive trucks in South Africa. This is my passport. Yeah. Because of manganese? Manganese. Manganese? It's a stone. Yeah. Then there's a lot of mine here. Yeah. Yeah, a lot of mine. And every truck takes the manganese. I think from here it's nearly 1,000 kilometers. It's a long journey. 방금 만난 친구가 알려줬는데 여기 이 도로에 트럭이 많은 이유가 저 북쪽 덥네요. 덥다기보단 이렇게 입으니까 시원해요.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추워요 사실. 진짜 추운. 해달질 안 하면 얼어 죽음. 또 불러 진짜 짜증나게. 어우, 브레이크 잡게 만드네. 짜라란. 아, 정말 힐 많다. 남아공은 평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오르막 내리막이 연속이에요. 평지가 없습니다. 트럭이 옆에서 지나가면 와 진짜 자전거가 엄청 흔들흔들거리거든요. 내가 바람을 따라먹으니까. 내리막길에선 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빨려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오르막을 올라가도 내리막길에선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못 받거든요. 속도 같은 면에서 오르막에서 쓴 에너지 대비 내리막에서 회수하는 에너지가 없어요. 오히려 에너지를 더 쓰지 브레이크 잡느라. 뭐 그만큼 재밌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되돌아오질 않아요. 힘들게 오르막 올라가도 내리막이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내리막에서 그만큼 올라간 것에 대한 속도의 보상을 받질 못해요. 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질 않아. 내리막에서 나도 마음껏 속도 느끼고 싶은데 길에 돌도 많아. 갓길도 좁아. 옆에서 트럭 계속 지나다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이만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만큼이라도 재밌었다, 이만큼이라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진 않겠지만 이 세상이 그래요. 씨발. 오늘의 목적지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실내에서 자야 될 것 같아요. 뭐 텐트고 슬리핑백이고 옷이고 어제 빨래한 것조차 하나도 마른 게 없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역시 안에서 실내에서 자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침이 아주 그냥 달라. 너무 달라요. 이야 텐트도 안 젖고 손도 안 젖고 몸도 안 젖고 너무 좋아요. 스프링보까지 260km 남았네요. 스프링보까지만 가면 한 이틀 뒤면 나미비아 국경을 넘을 거예요. 이게 자전거를 너무 오랫동안 안 타다가 갑자기 탈라니까 몸이 그동안 무거워져가지고 힘들어서 좀 많이 못 가겠어요. 처음 한 1-2주 동안은 적응 기간이라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적응시키면서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공이 지금 겨울이라 해가 너무 짧아요. 한 8시나 돼야 해 뜨고 6시만 넘으면 바로 깜깜해져 버리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해 뜨자마자 땡 8시에 출발하자니 아주 그냥 그 막 추워.
한 시간째 같은 풍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아프리카 공휴일인지 도로에 차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지루한 지옥에 빠진 것만 같습니다. 지지옥? 평화롭네요. 과자가 스파이 굉장히 비살무늬 토기같이 생긴 건물이 하나 있네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건물입니다. 여기 어디냐? 여기 뭐 지옥이야? 같은 풍경만 계속되는, 자전거만 계속 타야 되는 지옥이야? 그런 거구나. 그랬구나. 그랬어.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거? 좀 전에 작은 마을을 하나 지났어요. 진짜 작은 마을. 아, 시간이 4시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거기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려 했는데 한 15km만 더 가면은 마을이 하나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매일매일 4시간 컨디션에 따라, 길에 따라, 바람에 따라 바뀝니다. 그게 또 자전거 여행의, 아니 그냥 그게 여행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인생도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한 12시, 1시만 넘어가면 저 태양이 바로 앞에서 저를 비추거든요. 그래서 앞을 못 봐요. 안 보여 잘. 아, 이 마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마트인데 물이 없거든요. 아, 좀만 더 밟을걸. 곤란한 상황이네요.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소규모의 작은 마을인 것 같아요. 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들렸던 리콜샵 아저씨가 알려줬습니다. 뒤편에 있더라고요. 일단 올라가서 가격을 물어봐야겠습니다. 오우. 와, 케이프타운에서 했던 머리가 다 풀렸네요. 여기는 200랜드입니다. 방을 한번 보시면 작아요. 화장실도 없는 아주 작은 침대만 있는 방입니다. 여기는 누가 이제 그 불을 질러가지고 빵꾸가 하나 다 있어요. 뭐 친구들은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아마 슬리핑 때도 이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뷰는 맨날 보던 거. 그리고 희한하게 세면대가 있어요. 그리고 뭐 설탕과 뭐 커피 같은 것도 주셨고요. 커피 포트도 있고. 그리고 이 여기 호텔 주인님이 그 아까 제가 들렸던 바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맥주랑 물을 좀 사왔습니다. 자전거는 여기 이렇게 있고. 일단 물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 빵을 드디어 다 먹어가네요. 유통기한도 지났는데 오늘 내로 다 먹을 것 같아요. 드디어 새로운 종류의 빵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은 아침 9시입니다.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굉장히 춥네요. 지금 반바지를 입었는데 온 허벅지에 지금 닭살이 돋았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몸에서 빨리 열을 내야지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페달질을 해봅시다. 주유소에서 바나나 3개를 샀습니다. 바나나 하나에 1.5랜드예요. 총 4.5랜드입니다. 스프링북까지 143km 남았네요. 야, 꽃이다 꽃. 이 황량한 땅에 꽃이 폈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꽃이 폈네요. 에이, hey, how are you? You good? Hi.
Yeah, I'm all good. Where are you from? I mean, cycle from. I'm cycling from Sweden. Yeah. But I'm from Hungary. And you're cycling from Cape Town, right? Yeah. Okay. I'm going up now. To where are you going? West Coast or? To Cairo, to Tanzania. Okay, because so, you know, Sudan is closed. Yeah. You cannot cross, so I flew from Saudi Arabia to Kenya. I started in Kenya. Yeah, I have to fly Ethiopia to Aswan. There's I met an American guy like 3 days ago, maybe. He's walking from Cape Town to Cairo, so you will meet him. He's 3 days ago. Yeah, it was like 3 days ago. He's Did you see him? No, he's walking. Yeah, he's walking from Cape Town to Cairo. Thank you so much, man. Have a good trip. Thank you. Okay, I'll keep going. Yeah, sometimes people do that. I don't know. You know, so there are even crazier people than us. So he's somewhere, I guess, close to the Namibian border, somewhere there, but you will definitely meet him. Yeah. And so did you start in Cape Town or did you bike somewhere before? Basically, I start from Canada. From Canada? Yeah, I crossed to Canada and then I came down to Argentina, Ushuaia. Wow. Until last year. I'm from Korea. Originally, yeah, I see that. Yeah, South and Korea. I flew back to Korea. Whoa. Have you heard of Jin Jeong? Jin Jeong? She's South Korean. She's also a cyclist. She's been cycling for 13 years. Ah, yeah. I love her. Maybe I'll... Her name is Universe With Me on Instagram. Yeah, yeah. Oh, I love that woman. Maybe he just back to Korea a few months ago. Yeah, so like... And then she's still cycle in Korea. Yeah, in Korea. I love that woman. So strong. Okay. Where are you aiming to today? Maybe... I don't know. I slept in Garis. It's, yeah, 27 kilometers from here. I'm going to there. You camp? I camp there. There's a very friendly old man. I paid 150. You know, in other countries like in Zambia, Malawi, it will be much wilder, you know. So it's actually very easy to find accommodation in beginning from Zambia. In Zambia, Malawi, Tanzania, so all those East African countries have a lot of guest houses for like $5, US dollars, six, seven, wow. Something like that. And you don't camp? No. You don't welcome there. So no. There are animals and there are... It's not safe. I wouldn't wild camp there. Okay. The first country where I wild camped in Africa was Botswana. Botswana. But so the guest houses are usually very cheap, but sometimes you don't have running water. You have like two big buckets of water. Okay. So that's what you use. And so here, this South Africa, Namibia, this is very luxurious. This is nothing. This is not Africa. How about the bugs, the mosquito? I bought this anti-malaria pills. Yeah. I know people who don't take them, yeah. But I took them once a day to prevent malaria. I didn't fall sick, so I was fine. But I know a German guy. He is in Botswana, and he's been cycling from like Sudan, so entire Africa. He never took medication, and he's also fine.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don't take medication, but I took medication, so it's okay. But you also have the mosquito net in every guest house. Okay. Mosquito net, because the government sends this mosquito net to everywhere to put a price. Yeah. So everybody has it because malaria is an issue in those African countries. But here there is no malaria. You're right. Just a short pants and short like shirt. Always like in this. In Botswana, Malawi, Tanzania. Yeah, yeah. Always like this. Namibia and Botswana are very bad countries for cycling because they are very flat. So it's nice. Completely like this. You never see anything like that in Botswana or Namibia. Never. But the distances are crazy. Like 200 kilometers and you don't see a house. Okay. Nothing. No water, no food, nothing. But there are lions and elephants. Okay. But during the day... The lions are always lying in the shade. So yeah. During the night, you might see lions, but there are these transmission towers, antennas, and they are always fenced. Yeah. And the fence is always open, so you can just go in. Nobody's there. But or if the security guard is there, they are very friendly and they are used to cyclists. Cyclists always go there. And you can sleep there. You just say, can I pitch up my tent? They always say yes. And the animals cannot enter. It's fine. It's all right. So,
And I found Botswana also very expensive. Zambia, Malawi, all these countries are very cheap. Okay. Tanzania was ridiculously cheap. Like, you get so much hot food for $1, $2. Very, very cheap. So they will see you, they thought, oh, muzungu, muzungu. It's crazy. Especially the children will run to you. They don't hurt you. They don't touch you. Okay. They kind of just run there. And I don't know. They're just standing there and waving and give me money, give me money. Yeah. But they touch neither you nor your bike. So no worries. Nothing has ever happened to me. But sometimes it's just so annoying that, okay, so I'm just cycling somewhere and I see like three houses. And I'm preparing myself mentally, okay, it will start again. And I cannot see them yet, but I already can hear the voices. Muzungu, muzungu. Muzungu means American. No. Muzungu means white man in Swahili. You sit down at somewhere to eat and they will stare at you like this. As, oh my God, a white person. Sometimes they had never seen a white person. I was the first one. But they are very friendly. Nothing will happen to you. When you go to the like market supermarket, how do you care of your bicycle? Okay, in like Tanzania there are no supermarkets. Okay. So maybe in a very big city, very seldom. Okay. They are like this, you know, these small kiosks stands that sell like bread or you always find some hot food. Yeah. Like rice or ugali with meat, chicken, salad. And there's always water, Coke. But for example, in Zambia, they have supermarkets. Yeah, there's always a security guide outside. He's okay. Always standing there and I tell me, yeah, can you please just watch my bike? And it's completely, but I lock it. It's always okay. In countries like Rwanda, Uganda, and Kenya, even at a gas station, there's a security guide with a big gun. So with a Kalashnikov. Okay. So it's like that. Yeah. But every time when I left my bicycle at such a place, like supermarket, so here's a supermarket, I just leave my bike, I don't lock the bike, and the guy stands next to my bike with such a big Kalashnikov. And I was like, this is the safest place for my bicycle. Nobody will touch that bike. You know that guy's. Yeah, it's like that. But they're very friendly, they help you, very helpful, no problem. But sometimes it's very poor, very, yeah. Very poor. A lot of people will beg for money. But it's okay. Okay. Okay, do you have Instagram or anything like that? Yeah, okay, yeah, great. Yeah.저 앞에 마을이 하나 보입니다. 아까 만났던 친구가 여기 캠핑장에서 하루를 묵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Oh, yes. 꽤 크네요. 슈퍼마켓도 있고. 캠핑장에 여기가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자전거가 걸려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뭔가 자전거 친화적일 것 같잖아? You're fat! Hi, how are you? Fine, you? I'm good, thank you. Can I camp here? Yes. You are from China? I'm from Korea. Korea? Yeah, this is Korea. Oh, we did it. Yes, yeah. You know Korean flag? Yeah. This morning I got I met him. Yeah. Yeah, this morning. I can show you the place. Okay. Is that okay? Yeah, I like it. And the shower and... The shower is there. Donkey, okay. Which we must make fire. Okay. So within an hour's time we'll go. Then the toilet, we've got a lot of rain and it moved the toilets. So I got a toilet in the house. Okay. I will go toilet just for poop. Yes. And just peeing everywhere. Yeah, can I do pee? Yeah. Okay. Yeah, cool. And how much is it? $150. Yeah. Okay. Is that okay? Okay. You're so fat.
Wow. and you know that old motorbike, that old Harley Davidson. Harley Davidson. They've got that big saddle. Yeah. It's the same. I hope you enjoy it. Okay. So 편집 중입니다. 짬짬이 하고 있긴 한데 정말 짬짬이 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요. 좋은 아침입니다.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습하지 않고 건조해서 텐트가 젖지 않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 음료수 1리터짜리 통이 딱 좋아서 샀는데 이 마셨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1리터짜리로 8리터를 만들 수 있는 음료였어요. 아, 이 정도 마셨으니까 2리터 정도 마신 것 같아요. 2리터 정도의 그 영양분을 섭취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응축해가지고 좋네요. 오늘은 거리가 짧습니다. 한 50km만 탈 건데 50km가 어필이에요. 정말 재밌겠죠?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 사막 기운이네요. 식물들은 가시가 나 있고 밤엔 춥고 나는 덥고, 그런데 신기하게 내일 비가 온대요. 여기 어떻게 비가 오지? 비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계속 타고 걷고 타고 걷고의 반복일 것 같네요. 이게 사실상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타는 거랑 별반 속도 차이가 없어요. 정말 재밌네요. 신나요 아주. 아우 행복해. 아우 어 행복해. 행복해. 너무 재밌다.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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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름다운 길이야. 힐도 힐인데 아, 계속 바람이 앞에서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2시간 동안 10km밖에 못 왔어요. 아, 큰일 났네. 강아지 푸아, 내가 미안해. 와, 드디어 20km 왔다. 앞으로 30km 남았습니다. 현재 시각은 1시 37분,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고 오늘은 10시에 출발했으니까 11시, 12시, 1시 한 3시간 반 동안 20km 왔네요. 열심히 가봅시다. 3시간 동안 20km가 이게, 아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바람이 이 안으로 계속 들어와가지고 눈이 너무 건조해요. 걸어가는 걸 쉬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번도 못 쉬었거든요. 쉬엄쉬엄 가다가 지금 속도가 6밖에 안 나오는데 갈 길이 30km가 넘게 나와가지고, 아. 거의 다 왔다. Welcome to
카메스크론. 정말 반갑다. 이 친구야, 정말 반가워. 마을에 사람이 있는 건가? 캠핑장이 이 마을에 두 개가 있었어요. 입구에 하나 있었고, 1.5km 더 들어오면 나오는 캠핑장이 여기입니다. 굳이 여기를 온 이유는 주방도 있고 와이파이도 쓸 수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방에는 전자레인지밖에 없고 오븐이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가격값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입구에 있는 대로 갈 생각입니다. 힘들어서 죽겠네 그냥 오늘. 어이구 고생 많다 민규야. 여기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일단은 저기 텐트를 쳐놨습니다. 밥을 먼저 먹고 이따 씻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힘들다. 타올라라. 쿡드 살라미. 오늘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자, 5초만 멍 때리세요. 5초 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침이에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침이에요. 네, 저는 오늘 하루를 쉬어갈까 합니다. 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책상이랑 의자도 만들어놨고요. 여기서 편집도 좀 하고, 네, 뭐 그렇게. 네, 지금 날씨, 지금은 1도입니다. 1도. 젖은 상태로 1도인 상태에서 달리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내일 뵙시다.